아까 이필립 선생이 윤석열의 개과천선을 말씀했는데, 윤석열은 정신병자 이상도 이하다 합니다. 이런 걸로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보고 있으니까 제발 윤석열한테 뭘 기대하시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 김준영 교수님이 윤석열의 외교정책 했는데, 윤석열의 외교정책이 아니라 김건희의 외교정책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미국에 가서도 윤석열을 뒤로 물리고 김건희가 앞장서려니까 미국 관계자들이 그 뒤로 쫓아보내느라고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한다면 김건희 권력이 집권하는 걸로 보고, 우리 서울의 소리가 3년이 넘도록 4년째 윤석열을 분석하고, 과연 개가 천선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빨리 끌어대고 김건희는 감방으로 보내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이제 이두 남녀,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제 막장에 가면은 어떤 전쟁이라도 일으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작고도 없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 미친 사람인 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한 가닥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도 없고 후한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하루빨리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윤석열한테 일말의 기대를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끌어내는데 우리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민주화 투쟁을 해오신 원로 어르신들도 엊그저께 제가 프레스엔터 기자회견 갔는데, 더 이상 윤석열 정권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5월 달에는 모두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저 일본 총독부에서 끌어내는데 힘을 모으자는 그런 결론이 날것 같아서, 대한민국 모든 집단지성을 지금도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그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우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